안녕하세요.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장소는 조금 생소하시죠? 평상시 제가 찍는 제 레슨실이 아니라 오늘은 서울입니다. 네, 서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연 여기가 어디일까요? 네, 뒤에 굉장히 많은 첼로가 보이죠? 바이올린도 보이고 그 유명한 서초동의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네, 악기 공방인데요. 은파 악기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비교해 드릴 첼로는 역시 두 가지 네, 프랑스 첼로인데요.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첫 번째 악기와 두 번째 악기 중에 어떤 게 나는 더 마음에 드는 소리인지 한번 골라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들으실